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래 강사 박근수입니다. 덴마크 속담에 혼자 있을 땐 책을 읽고 둘이 있을 땐 대화를 하고 셋이 모이면 노래를 부르자는 속담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엔돌핀이 생성돼서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환과 또 사랑 노래, 행복한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즘에 노래교실에서 인기 있는 노래가 있죠. 바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작곡하신 최강 선생님과 작사를 하신 김병과 선생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유성의 서울역 광장과 너뿐이니까 두 작품을 만들어서 요즘에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가수 유성님은 크라운 출판사 대표이며 현재 경제학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릴 때 꿈을 뒤늦게 가수로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수 유성님의 서울역 광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왔다. 꿈을 찾아 사랑을 찾아. 눈물은 던져버렸다. 서울역 광장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날을 믿고 힘든 세월 헤치고 나 여기에 여기 서 있기까지 울고픈 날도 많았지만 가슴에 다 묻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세상도 오겠지. 그날을 믿고 모진 고난 헤치고 나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가수 유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울려서 아픔 속에서 성장해온 과거를 서울역 광장이라는 노래로 신곡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역 광장에 내려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애환을 그리면서 가슴 깊이 새겨놓았던 그런 내용을 사연을 서울역 광장이라는 노래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보시고 감명이 깊고 또 지난날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 노래 즐겁게 재밌게 배우시면서 한번 열심히 열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성 가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수님은 원래 이제 교직 생활 교수 하시던 분이니까 네. 이제 원래 가수 활동을 물론 조금은 하셨지만은 그래도 교직에 있었던 분이 노래를 뭐 참 하신다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는데 사실 제작하면서 노래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 대단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구나. 네, 저는 사실 유성 가수님의 팬입니다. 저도 뭐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예전에도 유성 가수님과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성실하시고 올바르시고. 이 서울역 광장은 뭐 어떻게 노래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나요? 서울역 광장은 이제 추억이잖아요. 아직까지 서울역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서울역은 옛날 서울역.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애환을 가지고 상경을 했던 이제 어려웠던 그런 시절.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한 특성이 있는 노래가 아니고 애환이 섞인 그런 이제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아마 가르치시면 되겠네요. 서울역 광장 참 가사도 좋고 내용이 또 곡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귀에 익은 듯한 그런 곡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배울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우 서울역 광장 뭐 안동역에서 이어서 참 우리 저 최양은 작곡가님이 발표하신 곡인데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서울역 하면 모든 애환이 서려 있고 그쵸. 꿈을 안고 서울 올라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성 가수님께서 정말 노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특히 우리는 저희는 노래 감사님만큼 어떻게 이 열심히 알려드리는 책임을 또 각오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 노래를 가르치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템포도 136 템포면 회원들께서 즐겁게 부를 수 있고 또 그 연령대가 노래교실을 오시는 회원분들이 60대, 50대 중반, 예. 70대 초반까지에도 이 가사가 먹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너뿐이니까 두 번째 작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쁜 꽃이 여자라지만 내 눈에는 너뿐이었다 내 눈에는 너뿐이었다 너를 잃고 사는 건 사막이라고 내 가슴에 너를 심었다 아 우직한 사나이 순정을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사랑은 너뿐이니까
잘 알지만 내 눈에는 너뿐이었다. 내 눈에는 너뿐이었다. 너를 잃고 사는 건 사막이라고 내 가슴에 너를 심었다. 아, 우직한 사나이 순정을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내 사랑은 너뿐이니까. 순정을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내 사랑은 너뿐이니까.
이 곡은 요즘 젊은이들이 꼭 한 번쯤 불러볼 수 있는, 가슴에 새겨볼 수 있는 아주 가사가 좋은 노래입니다. 오로지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높으니까 신곡 들어보시고 노래가 가슴에 닿으면 열심히 불러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뿐이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충만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래.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리듬도 빠르고 그 진행이 참 밝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너뿐이니까를 불어나면 기분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 노래도 들어보니까 가사 내용도 좋고 오직 한 여자를 사무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앞으로 이 노래도 대박날 것 같습니다. 노래방 같은 데 가서도 좀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성 가수가 많이 좀 활약을 하실 것 같고 좋은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무조로 유성 가수님 이제 연세? 아니 오빠 나이는 조금 있으시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결코 저희들한테는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조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 저 최고의 가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둘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성 가수님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유성 가수님 화이팅! 서울역 광장 너뿐이니까 화이팅!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가수는 바로 가수 유성님이신데요. 서울역 광장과 너뿐이니까를 들었는데요. 너무나 노래가 애절한 것 같습니다. 바로 노래는 본인이 경험했던 걸 그대로 가사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노래강사협회는 전국의 많은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노래를 선정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과 또 여러분에게 무명으로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수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바로 한국문화강사협회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수 유성님에게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노래를 갖고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강사 박근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